안녕하세요. 탐맨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 미제 사건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전북대학교 수의대에 재학 중이었던 이윤희 양 실종 사건이죠. 네, 전북대 수의학과 이윤희 양 실종 사건입니다.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자, 이윤희 씨가 그 당시에 이제 29살이었고요. 그 사건 개요를 뭐 많이 아시겠지만 또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뭐 활달한 성격이었고, 동물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이윤희 씨는 그 당시에 이제 29살이었어요. 29살.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건 이분이 원래 집이 남양주예요. 경기도 남양주. 이화여대에서 통계학과를 다니면서 미술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능 쪽에도 미술 쪽에도 이제 관심이 있는 분이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수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에 2003년도에 전북 전주에 있는 수의학과 3학년에 편입을 합니다. 자, 경기도 남양주에서 전주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학교 앞에서. 그래서 전주 덕진구의 금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암동의 한 원룸에서 자취를 합니다. 자취를 하고, 일단 나이도 29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착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를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이제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비도 스스로 벌고 그랬던 착한 딸이라고 해요. 자, 사건 당일은요, 2006년 6월 5일입니다. 2006년 6월 5일 수의학과 졸업반 학생들의 실습이 있던 날이었어요. 마지막 실습, 실험 실습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실험 실습이 있다라는 건 이제 뭐 수의학과니까 그 관련된 이제 뭐 그런 실험도 나왔겠죠.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방에서 동물 마취제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그 동물 마취제의 양이 한반 정도 줄어들었다고 조사가 됩니다. 썼을 수 있다라는 거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이윤희 향에게 범죄를 하는 수단으로 동물 마취제가 사용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한 호프집에서 뒤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한 40여 명의 학생과 교수들까지 모여서 2006년 6월 5일 새벽까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거야. 자정이 넘겨서. 뭐 이제 뭐 우리 대학가에 보면 이런 뭐 시츄에이션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막 술도 많이 먹고 친해지는 자리이기도 하고. 자, 대부분의 언론에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 남자 동기인 A씨를 범인으로 지목을 해와요. 그리고 가장 또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씨의 옆자리에는 3학년 남자 동기인 A씨가 계속 앉아 있었대요, 이날도. 그리고 A씨는 이윤희 양에게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곁에 이렇게 머물렀다라는 거야, 호감을 하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날, 이윤희 양이 새벽 2시 30분이 되었을 때 이제 뭐 집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자리에 일어났는데 이 남자 동기인 A씨도 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사건이 벌어진 이날 뒤따라간 게이 유력한 용의자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A씨입니다. 물론 술이 좀 많이 취했으니까, 그리고 뒤따라갔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났으니까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보는데 내가 이윤희 양을 따라가는 거를 다 봤어, 사람들이. 근데 굳이 이런 범행을 했을까? 라는 또 의구심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제가 이제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서. 자, 어쨌든 가능성을 제기한다라는 건 이분이 이날 새벽에 없어졌어요, 결론은. 내용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윤희 양이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이날 새벽 2시 30분에 과 모임 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같이 뒤따라서 간 사람이 옆자리에 내내 앉아 있었던 이윤희 양에게
호감을 가졌던 A라는 남자다. 그래서 용의자로 많이 지목이 된다. 실제로 이윤희 씨 부모가 직접 범인이다 라고 시위까지 하고, 이 사람이 서울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서울 상도동에서 동물병원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 동물병원 앞에 가서까지도 피켓 시위를 했다고 해요. 이윤희 부모가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 끝까지 아니다. 그래서 부모를 오히려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다라고 해요. 자, 만약에 맞는다면, 정황상 이 사람이 맞는다면 정말 뭐 철면피인 거죠. 이렇게 언론의 이슈가 되고 오랜 세월 동안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역으로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아무리 뭐 술이 좀 거하게 취했고 뭐 이 여자를, 이윤희 양을 굉장히 집착하고 좋아했다 손치더라도,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교수님까지 다 있는 상황에서 이 여자를 뒤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전북대학교는 지방의 국립대학교입니다. 저도 이제 지방의 국립대를 나왔지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국립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전과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6일 2시 30분에 어쨌든 집에 간다고 갔어요. 그 A씨가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날 6월 7일 오전에 전공 수업이 있는데 이윤희 씨가 학교를 안 와요. 근데 이분은 학교 안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있고 편입을 했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교수님과도 좋은 유대관계를 갖고. 자, 특별한 일이 없느라 빠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빠짐없이 들었던 수업이고. 하지만 불참해요. 6월 7일날. 과 동기들은 아무 연락도 없이 수업에 빠진 걸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6일날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7일날 학교를 안 왔어요. 근데 이제 6일날 이런 일이 있기 한 3, 4일 전, 6월 3일날 새벽 뭐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중에 날치기를 당했다고 해요. 이윤희 양이 손가방을 날치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날치기를 당해서 핸드폰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차 좀 이상하죠, 그죠? 6월 6일날 2시 30분에 집에 갔는데 이 여자가 실종이 됐는데, 한 3, 4일 전에 핸드폰과 이런 신분증이 날치기를 당해요.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이런 걸 보면 한 3, 4일 전에 계획한 거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핸드폰을. 지금 용의자가 벌써 2명 나왔어요, 그죠? 날치기를 3, 4일 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이 여자를 타겟으로 해서 핸드폰과 신분증을 날치게 한 후에 이 여자 옆을 뱅글뱅글 돌다가 이 술집에서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범행을 한 사람, 제3자 인물. 나머지는 두 번째는 지금 가장 많이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었던 A씨. 자, 이 씨를 걱정한 과 동기 두 명이 원룸에 찾아갑니다. 6월 7일 날 학교에 안 오니까. 근데 원룸 안이 당연히 잠겨 있었겠죠. 비밀번호 문으로 돼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불러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근데 이윤희 씨는 그 집 안에, 원룸 안에서 강아지를 두 마리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강아지가 짖어대는 소리는 들리는데 이윤희 씨에 대한 인기척은 없다. 핸드폰도 없고. 자, 그 다음날 8일날도, 7일날 아침 수업을 최초로 안 왔죠? 그 다음 8일날도 학교에 안 와요. 그러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그래서 이 4명의 학우들이 원룸을 다시 찾아갑니다. 다다음날이죠. 문이 잠겨 있어요. 근데 강아지는 안에서 짖어댑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을 찾아간 4명의 동기들 중에 한 명이 그날 새벽에 2시 30분에 집을 따라갔던 이윤희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씨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날 따라갔어요. 자, 4명의 동기 중에 한 명이 A씨입니다. 자, 이 동기들은, 학교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혹시 집에 갔나? 남양주 집에 갔나? 하고. 그 집에 갔더니, 아니 우리 이윤희 안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서야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윤희 씨가 없죠. 그리고 며칠째 굶은 강아지 두 마리가 쓰레기통을 막 뒤져놓고 흐트러 놓은 상태가 된 거예요. 지저분한 거죠, 보니까. 자, 이 방 안을 둘러본 경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학교를 안 나오고, 이 학교를 안 나올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학교를 안 나오고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했겠지, 학생들이, 경찰에게. 근데 경찰은,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를 하고 싶으면은 지구대로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 중에 두 명은 지구대를 따라가고, 나머지 두 명은 이윤희 씨 집에 있어요. 자, 보세요. 두 명의 친구는 경찰에게 따라가서 이제 신고를 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다, 실종된 것 같다, 좀 이상하다, 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머지 두 명은 경찰에 따라가지 않고 그 이윤희 씨 집안에 남았죠. 그리고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화를 받은 이윤희 씨 부모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전주까지 황급하게 내려온다고 했겠죠. 그래서 저녁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A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몰려지는 그런 포인트인데, 이 A씨를 포함한 두 명, 친구 두 명은 지구대로 갔고 경찰과 함께, 나머지 두 명은 이윤희 씨 이 안에 있었는데, 이 안을 청소를 합니다, 이 두 명이.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세요. 경찰은 심각하게 보지 않은 거야.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러면 신고를 하려면 날 따라와,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A씨를 포함한 나머지 두 명, 이 방을 청소한 사람도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어떤 기준으로 청소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이 사람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청소를 했다, A씨가. 근데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경찰이 별 볼 일 아니게 생각을 했고 현장 보존도 하지 않았어. 그 신고하려면 두 명은 따라오세요, 경찰을 따라오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잘 됐어, 뭐 이렇게 만약에 A씨가 범죄자라면 잘 됐어 하고 청소를 했겠지. 그럴 가능성을 경찰이 준 거고, 경찰이 초동수사를 잘못한 거야. 자,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려면 와요 하고서 현장 보존을 안 했다라는 결론이 돼. A씨가 범죄자라면, 범인이라면 경찰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범인의 어떤 타살흔적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 경찰이 볼 때. 왜 강아지 두 마리가 어디를 펴놓고 윤희 씨가 어디를 갔다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했을 때는 범죄 정황이 없다. 그래서 부모한테 연락해봐라. 온다고 그랬다. 그러면 신고할 거냐? 신고하겠다. 그러면 와라. 경찰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라고. 너무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사실에 입각해서 분석을 해도 그래도 좀 이상한 행동을 A씨가 합니다. 자, 쓰레기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 다 해가지고 밖에 내다 놓고 배걸리를 빨아서 방 안을 곳곳을 다 닦아요, A씨와 그 친구는. 실종 소식을 들은 이윤희 씨 가족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구실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는 해요. A씨가 범인이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간다면 부모님이 오시니까 청소라도 해놓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에 A씨가 범인이라면 증거인멸을 살벌하게 한 것이다. 자, 가족들은 지구대를 찾아가 실종신고된 것을 확인을 하고 원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청소를 할 때 있잖아요. 얘가 A씨와 나머지 친구 두 명, A씨를 포함한 친구 두 명이 청소를 할 때 세탁기에다가 빨래까지 돌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A씨가 의심을 받는 겁니다. 자, 빨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때가 6월달이니까 굉장히 더웠고 낮 기온이 거의 한 30도에 육박할 정도였고 술을 마시다가 학교에서 직접 갔겠죠. 집에 들리지 않고. 그리고 2시 반까지 회식 자리에 있다가 집을 왔으니까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렸고 찝찝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딱 왔으면 옷을 갈아입었어야 되는데 갈아입은 옷도 없고 이 이윤희 씨의 속옷도 없다. 그리고 이 빨래 건조대가 세워져 있는 게 빨래 건조대가 접혀서 옆에다 치워져 있고 이불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이불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세탁기 안에서 발견된다. 그 이불을 뜯쳐보니까 이불 밑에 여러 수건 중에 수건 4장, 그러니까 수건 4장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수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건 4장과 이윤희 씨의 팬티 한 장, 수건 4장과 팬티 한 장이 이불 아래에 세탁기 속에 있다. 이상하죠?
이상한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이윤희 씨의 소금이 없어졌어요. 친구 두 명이 부모를 기다리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 청소를 하는데 이불까지 다 걷어다가 세탁기 안에 돌렸는데 그 이불 아래를 보니까 이윤희 씨의 팬티 한 장과 수건 네 장이 세탁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이래서 A씨가 범인으로 지금까지도 지목이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자, 청소를 하는 것도 이상한데 이불이 들어가 있고 이윤희 씨의 속옷이 안 보이고 그 속옷 중에 팬티 한 장은 이불 밑에 들어가 있고 수건 네 장도 들어가 있었다. 증거인멸 정황이 너무너무 확실하다, A씨의. 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재밌는 거는요. 이윤희 씨의 언니가 이 집을 살펴보던 중에 이 집의 창틀에 담배꽁초가 있었다라는 거야. 담배꽁초가. 자, 담배꽁초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윤희 씨가 폈거나 누군가가 폈거나겠죠. 그 집에 창틀에 있었으니까. 근데 언니가 그걸 보고 부모님이 오기 전에 버려버렸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 언니가. 왜? 뭐 부모님이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윤희 씨는 전북대학교 수의대 오기 전에 이화여대 재학 중일 때 흡연자였습니다. 담배를 피던 여자예요. 근데 여기 와서는 안 폈대라는 거야.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좀 피우기도 했었나 봐요. 자, 그러면 이건 이윤희 씨의 꽁초일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죠. 자, 언니가 이거를 참 버렸다라는 것도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부모님을 생각해서 버렸다고 하고 이 친구 A씨하고 나머지 두 명은 부모님을 생각해서 세탁도 하고 집을 청소했다고 하고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증거가 많이 소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앞에서 경찰이 처음에 와서 이게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걸 항상 유념을 하고 초동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경찰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범죄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치고 나서 범죄 혐의에 입각해서 했다라면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부터 이거는 이제 저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세탁기에다가 물건을 세탁기에다가 속옷을 넣고 수건 4장을 넣고 이불 빨래를 하고 그 다음 쓰레기 봉투에서 물건을 꺼내서 밖에다 놓고 뭐 이런 증거 인멸을 왜 이때 하겠습니까? A씨가 그때 죽이고 나서 만약에 이 A씨가 범인이라면 그 당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다시 증거 인멸을 하려면 살해 당일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A씨가 진짜 범인이라면 지금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빨래를 버리고 빨래를 돌리고 뭐 세탁을 하고 그 밑에서 속옷이 나온 거 한 거는 A씨가 유력한 용의자에 오해받을 짓을 한 게 맞는데 근데 왜 굳이 그거를 경찰이 오고 나서 경찰이 신고하고 그 이후에 했냐는 거죠. 그 당시에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하죠? 어쨌든 A씨는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자, A씨가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A씨가 유력한 용의자다라는 것에 대한 반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 그때 했어야지 이때 했을까? 혹시 A씨가 범인이 아니고 A씨가 범인을 누군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주 받은 건 아닐까요? 자, 두 번째 단서입니다. 또 컴퓨터 기록을 확인합니다. 컴퓨터 기록을 확인을 했더니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 21분까지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요. 켜져 있었는데 다시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 21분까지 컴퓨터가 사용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검색을 한 기록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112 성추행 같은 과 남학생이 성추행
뭐 아저씨가 성추행, 어떤 남자가 따라와서 성추행 이런 기록이 나왔대. 근데 이건 정확하게 언론마다 조금씩 틀린데 112 성추행, 아저씨가 성추행, 남자가 성추행 이런 내용을 검색도 했고 지식인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지식인을 찾아봤던 기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가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색을 했던 시간은 딱 3분입니다. 딱 3분. 3분 동안 이러한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21분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종료시킵니다. 보통 컴퓨터를 끌 때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러서 하면 에러가 나오니까 보통 시스템 종료 절차대로 끄지요. 자기 핸드폰이라면. 전원 버튼을 넣어서 껐다라는 건 다른 사람이 껐을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급박한 상황에서 이윤희 씨가 껐을 확률이 높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다 키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거야. 3분 동안 검색을 했다. 자, 이렇게 오래 컴퓨터가 많이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 만에 검색을 했다. 이건 이윤희 씨가 검색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저는요, 3분 동안 검색을 했다. 이윤희 씨가 검색을 하고 피치 못하게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짧게 3분만 했을 가능성이 일단 있고, 두 번째는 범인이 했을 수 가능, 범인이 검색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보고요, 이거는. 그럼 누군가의 성추행을 당한 거죠. 들어와서 당했거든, 들어오기 전에 당했든. 자, 아버지가 그 주변을, 세 번째 단서입니다. 아버지가 주변을 수색합니다. 경찰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변을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윤희 씨가 가지고 있었던 이 찻상이 있어, 찻상.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테이블. 여기서 뭐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했겠죠. 이 찻상을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봤다라고 해요. 멀쩡하게 잘 쓰고 있었다라고 해요. 다리가 다 네 개 있고 찻상을 잘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날 찻상이 이 사건 이후에 없어져요. 없어지고 아버지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이 찻상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 찻상에 다리 네 개가 전부 다 없어요. 근데 부셔진 게 아니고 드라이버로 딱딱딱딱 분리해서 찻상의 이 판때기만 버려진 상태로 나옵니다. 자, 우리 꽃다발 같은 거 받으면 지금 바짝 좀 마르죠? 말라서 이제 좀 그거를 이렇게 좀 기념하기 위해서 벽에다 붙여놓는 경우도 있죠? 자, 이윤희 씨가 누군가로부터 꽃다발을 선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약간 말라 있는 그러한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용 마취제가 한 반 정도가 사용되었던 상황이다. 제가 팩트만 말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 제 어떤 오피니언도 계속 집어넣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 단서를 하나 추가하면, 이 일 있은 후에, 이제 얼마 후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윤희 씨 명의의 아이디로 한 호텔 객실에서 모 음원 사이트,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듣는 사이트, 음원 사이트에 접속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자, 이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을 리는 없죠. 가족들과 학교와 모든 주변인들을 걱정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잠수를 탔다가 서울 호텔에 걸어가서 자기 아이디로 음악 사이트에 접속을 이윤희 씨가 직접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이디로 가입을 해서 또는 가입을 한 아이디를 아는 사람이 서울의 호텔에 접속을 해서 투숙을 하면서 접속을 한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서하고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오토바이를 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핸드폰과 신분증을 날치기를 당했다고 그랬죠. 날치기를 당했어.
그 신분증을 가지고 이윤희 씨의 정보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인터넷 모 사이트에 가입을 한건 아닐까? 연결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그리고 이윤희 양이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우울증을 알고 있었다고는 해요. 우울증, 약간의. 자, 정황상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물 실험이 있던 날 A씨를 많이 지목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범인이 남긴 단서들. 성추행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내용으로 볼 때는. 성추행을 당한 걸로 보이고, 누군가 문을 열어주고 그 안에서 이제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따라와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지식인도 검색을 했고, 어떤 남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내용에 대한 지식인도 검색을 했죠. 이제 검색을 했다는 거 본인이 쳤다라는 건 아니고, 그런 관련된 거를 이제 봤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따라와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자, 범인으로 지목됐던 그 가까이에 있었던 과 친구 A씨는 자기는 골목에서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하지 않은 이유. 그 40명이나 넘은 사람들, 교수들도 있는 상태에서 뭐 뻔히 따라간 거 알면서 그 일을 저질렀을까? 과연? 그 다음, 그날 전부 다 인멸을 다 증거인멸을 하지 않고 이 부모님 오고 경찰 온 이후에 또 증거인멸을 한 이유를 볼 때는 혹시 범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때 증거인멸을 다 못해서 그날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또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허점이 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다면, 그 제3자, 날치겠던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 이윤희 양의 어떤 신원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또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닐까? 세 번째는 제3의 인물.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까지 이제 추리입니다. 자, 저는 여기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는 여자분이 모두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2003년도 당시에 뭔가 어느 정도 상처가 있는 여자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화여대라는 명문대학교를 다니면서 통계학과 미술을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전북에 있는 학교를 편입해서 올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화여대라는 명문대를 진학할 정도의 수재라면, 굳이 전북대학교까지 와서 수의학과를 갈 필요가 있을까? 서울 수도권에는, 없을까? 네, 더뭐 유명한 수의과 대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담배를 피는 여성분들을 다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상처나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우울증도 있었던 게 아닐까? 왜 굳이 전주까지 내려왔어야 했을까? 저는요, 이 이윤희 씨의 옛 애인, 서울에서 옛 애인, 남양주에 사는 언니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윤희 씨의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3, 4일 전에, 범행이 일어나기 3일 전에 핸드폰과 신분증이 날치기 당하는 사건도 좀 이상하고요. 물론 우연의 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이 이윤희 씨와 관련된 옛날 남자에 관련된 어떤 모 인물의 소행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최초로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A 씨에 대한 부분이 이분이 뭐 완전히 뭐이 범행을 한 사람이다라는 건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가능성을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한개더 제기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동물 마취제가 사용됐다라는 거, 그리고
40명의 사람들, 교수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따라가서 범행을 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왜 굳이 증거인멸을 그때 또 했을까? 누가 시킨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명의 범인을 더 지목해보고 싶어요. 29살이죠? 29살이면 이 여기서는 이제 과 동기들, 과 학우들 뭐 이렇게는 나오지만 A씨는 나이가 좀더 어릴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이 이윤희 씨의 나이가 29살이면 2003년도에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고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이고 이 나이에 이 이제 22살, 21살 그런 거잖아요. 또래 여자애들이라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왔어도 24살, 5살, 6살 이럴 거예요. 3학년이면 25살, 6살일 거예요. 어쨌든 이윤희 양보다 나이가 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탁 터놓고 정말 친구처럼 막과 동기처럼 지내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요, 이 당시에 이윤희 씨가 이 나이가 좀 굉장히 많은 전임 교수까지는 아니어도 조교수나 조교 정도의 그런 교수에 관련된 사람과 뭔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A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자기는 진짜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동안 동물병원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병원 앞에 가서 피켓시위까지 했는데도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범인이 아닐 확률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범인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A씨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이 알려져 왔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어떤 범행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A씨가 가장 유력한 범인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혹시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가 꽤 상당히 맞다라는 거예요, A씨가. 근데 혹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경찰이 출동을 하고 그때 이 증거인멸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 전에 했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윤희 씨가 문을 열어줬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갔다라면 그 번호를 알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날 전부 다 사체를 유기하고 다 했다라면, 살해까지 했다라면 그날 다 완벽하게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경찰이 오고 그것도 3명을 포함해 자기까지 4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너는 신고하러 가, 우리는 청소하자. 이건 약간 납득이 되지 않는다. A씨가 범인이 아닐 확률이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천연덕스럽게 열심히 동물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다. 서울의 호텔까지 이 사람이 굳이 가가지고 음원 사이트에 접속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조교수나 조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나이대를 볼 때. 우울증을 앓았고 미술을 전공을 복수 전공을 했다. 자, 저도 이제 대학 때 밴드를 잠깐 했지만 이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분들이 약간 좀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통계학과도 다녔고 수재죠. 자, 남양주에 살면서 서울에 신촌에 있는 이화여대 통계학과 그리고 미술 복수 전공까지 할 정도이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미인형이에요, 얼굴이. 끼도 좀 있었을 것이고, 흡연도 했고, 우울증도 좀 앓았고, 이분은요, 그냥 완전히 막그 순진하게 공부만 했던 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의 끼도 좀 있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었을 걸로 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굳이 전주까지, 내려올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언니는 담배꽁초를 발견을 했지만 그 담배꽁초를 자기가 그냥 은밀하게 그냥 없애버렸죠, 그죠? 없애버렸는데 그게 윤희가 자기 동생이 피웠을 거라고 자기를 판단을 했다라고 봐요. 그렇게 많이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않았다라는 거죠, 언니가. 언니는 이윤희 씨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범인을 지목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옛날 애인 그리고 이 실질적인 범인을 알고 있는 교원, 교수나 조교수나 조교가 범인이라는 걸 혐의를 받고 있는, 의심을 받고 있는 A씨는 알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범인은 교직원일 수 있다. 그 당시에 참여했었던. 자, 그러면 굳이 같이 따라갔던 A씨만 볼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자리를 파한 후에, 왜 우리 술자리 하다 보면 새벽 2시가 넘어가고 그러면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먼저 가고 다 기억 못하죠? 윤희 씨가 2시 반에 나갔잖아요, 그죠? 그 나가고 나서 조금 이따 바로 따라 나간 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A씨 말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A씨를 불러다가 다른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